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오늘은 포세븐의 원앙마장기 제320회 방송이고요. 아직도 감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승리를 했는데 우야파님이라는 분하고 둬서 승리를 거뒀고요. 원앙마 대 원앙마 싸움이었죠. 네, 뭐 요즘에는 좀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승패 마진은 플러스 5고요. 네, 앞으로 또 4단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이 원앙마네요. 이번에도 원앙마 대 원앙마고요. 제가 또 초원앙마를 합니다. 뿡님이시고요. 중앙으로 병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모으고요. 그러면 이제 한에서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저는 안으로 침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마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금 치고요. 상 묶어두고요. 차대 안 합니다. 4선으로 4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말을 포로 지킬 수 있게 맞춰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지금 저 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마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위치에 있는 저 상이 은근히 잘 안 보여요.
사선은 점령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한의 상은 움직이긴 쉽지 않고요, 지금. 마들도 꼭 묶여 있고, 병 다섯 개가 지금 전진하긴 했지만, 뭐, 병과 이제 병을 대를 많이 하게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빈틈이 어느 정도 나느냐 싸움이 될것 같아요. 똑같이 두겠다는 거네요. 상이 올라오겠다라는 수 같고요. 왼쪽에 있는 상을 활용해서 양득을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로 가느냐, 상으로 먼저 가고요. 말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가 들어가고요. 포를 달라고 하면 마가 뜰것 같긴 한데 왼쪽에 있는 차를 대차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고요. 아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요. 이제 차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이 포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뭐 차가 오른쪽 왼쪽 포 자리로 오는 게 부담스럽네요. 치우고요.
피곤하네. 자, 일단은 포우의 위협에서 벗어났고요. 차 먹으면 네, 졸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점수전 빡셌고요. 이번에는 좀 위기의 순간이 많았는데 힘들게 이겼네요. 초반에 워낙마대 워낙마 포진이었는데 일단은 저 병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 상이나 나가서 상이 나가거나 마가 올라와도 별로 득을 볼게 없는 형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세 개를 중앙으로 모으는 수를 썼고요. 이수 한 수로 제 차나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차대를 하면 초반에 제가 차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점수만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일단 포진을 갖추면서 이 마까지 지킬 수 있는 수비벽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는 상도 못 들어오죠.
만 수입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지만 왼쪽에 만은 언제든지 공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로 지키는 수를 쳐주고요. 이 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시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갔을 때. 상으로 먼저 쳤죠. 상으로 먼저 치고, 이렇게 먹고 난 뒤에 이걸 먹고요. 이 자리에 왔을 때.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상하고 이제 조라고 바꿔주고 졸병하고요. 그래서 원래 세개 있었는데 두 개로 줄였죠. 저는 상하고 졸을 잃었고 한에서는 병두개 잃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2.5점 차이로 벌어진 거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일단 수비액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되진 않고요. 그리고 제 차가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대까지 청하고 졸병대까지 한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틈이 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먹는 수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먹고 들어가면 이 마가 들어와서 공격적인 포진이 바로 취해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상대보고 먹으라고 하고 저는 이걸 취하고요. 이제는 먹어줘야 되죠. 네, 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군 쳤을 때 4를 뺏기긴 했지만 저는 상을 다시 먹었고요. 이제 마가 못 움직이게 포진을 갖춰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원악마가 지금 서로 지키면서 들어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바꿔줘야죠,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키는 수를 두고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마하고 상이 다 걸려 있는데 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가서 포를 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이 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로 장군을 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고요. 올라오면 되니까 피해주면 되고요. 차로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으로 무슨 득을 볼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이쪽으로 오는 수를 생각을 했어요. 장군이죠. 이렇게 갔던가요? 이렇게 갔던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갔던가요? 갔다고 치고. 아, 이거 외통이네요. 아, 오른쪽으로 왔으면 외통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이 올라와서 상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4를 공짜로 취했고요. 이 중앙에 마차로 중앙을 공략하는 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뒀고요. 마포대를 했어도 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은 계속 제 차를 공략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저에게 한번 줬죠. 이 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제가 마포대를 하고 차대까지 하면 이기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먹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었고요. 똑같이 남았지만 제가 졸 하나가 더 남아서 0.5점 승리로 경기가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마 대 워낙마였고 서로 빈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틈을 만들어진 상황까지 좀 오래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잘 버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할 만한 경기였고 재밌는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장기 두실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수비적인 장기 돌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빈틈을 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잘 된다 되면 보게 되면서 항상 상대의 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국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